맘도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딸이 머리를 감을 때 머리 감고 있는 동안 귀신이 나타날까 봐 아~ 무섭다고. 너도 네네. 그러니? 아줌마도 아~ 그래. 어? 아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설마 우리 애도 그러면 특정 공포증이 있나 놀라실 어. 어머님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서 네. 특정 공포증 어떤 걸 이렇게 하나 딱 무서워한다고 그 특정 공포증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그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 예를 들면 뭐 블러드포비아. 그러면 이제 피를 무서워하고 어. 네. 빨간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네. 레드포비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단추 공포증도 있습니다. 단추? 단추 구멍을 보면 단추? 막 두려워요. 아~ 네. 어머머머, 왜 다양한 그러죠? 형태 그리고 뭐 고양이 무서워하는 캣포비아도 있고 다양한 특정한 대상만 두려워하고 이 대상을 피하면 또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그걸 피하고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네. 많죠. 그래서 특정한 대상, 특정한 상황에서 공포증을 느끼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고 본인이 너무 불편하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비합리적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조절이 안 될 때는 그렇죠. 특정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많아요, 아이들한테.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네. 계속 뭐 단추도 작은 단추 말고 큰 단추 무서워하는 네네. 아이들, 뭐 비눗방울 무서워하는 네네. 아이들, 솔방울 무섭다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머님께서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빠가 어렸을 때 머리 감기면서 물을 한번 박아줘. 이게 네. 혹시 아이한테 공포증을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네.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좀 약간 영향을 줬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든 정보는 다 기억에 저장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기억이라면 네.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사연을 보내실 때 아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네. 얘기를 아, 네.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계기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네. 트라우마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트라우마는 그럼요? 전 세계 모든 인종과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인간의 공통적으로 아주 극도의 두려움과 큰 충격이라고 할 만한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 아, 쓰나미, 네. 지진, 아. 전쟁, 엄청난 대학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간, 강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온 가족이 뭐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개인적인 어떠한 뭐 심리적인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트라우마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아빠가 이렇게 확 물을 끼얹은 걸 자꾸 트라우마라고 하면 평생 그거 갖고 아빠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놀라는 사건이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은 주지만 사실 우리 어릴 때 다 천둥번개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네. 일정 나이가 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이 생기는 기전을 이해하면서 그런 인지적인 거와 더불어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라는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발달이 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놀랐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10살이라면 네. 아, 뭐 이만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할 수 그렇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모든 원인의 100%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면 우리 사연 속의 아이 같은 경우는 왜 네. 샤워기를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선생님께서 네. 그래도 이렇게 딱딱 찝히시는 게 좀 있으시죠? 아, 네, 그럼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외부의 자극 중에서 촉각을 통해 입력이 되는 자극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과민한 면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촥 해서 여기에 촥 닿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머리는요. 머리가 긴 아이들은 이게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네. 이렇게 주르륵. 이게 다 촉각이고요. 그 느낌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가 축 처져요. 물기를 네. 머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거고요. 약간 어떤 아이들은 눈을 감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무섭죠. 이 사람이 무섭죠. 그렇거든요. 네. 아우, 무서워요. 네. 눈을 항상 뜨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두렵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네. 비누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 아무튼 촉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고 보셔야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샤워기 중에서도 구멍이 많은 것일수록 더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력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중력 불안. 그건 네. 뭐예요? 중력 불안. 어려운 얘기하죠. 네. 어려워요. 네. 우리 종철 씨 펜 딱 들었어요. 중력 불안. 네. 이 중력 불안은 어떤 거냐면요.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정계가 자극을 받아서 이 3차원 지구라는 공간 안에 자기의 몸의 위치를 인식해서 몸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뭔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고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인사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려면 순간 불편하기 때문에 뻣뻣해지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네를 딱 오해받기 쉬워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당황하면 또 얼거든요. 인사해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개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으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걔는 막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막 눕거나 네. 서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치 불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위치에 따른. 그걸 중력 불안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정계가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정 감각이 상당히 예민할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죠. 불안이.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어쨌든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상태에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체로는 우리가 기대되어지는 어떤 이정표의 발달을 해 나가지만 또 사람은 예외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리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래요. 이거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애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렇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중력 불안이 있고 전정 감각기에 조금 불안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아이는 빨리 뛸 때도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거나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천천히 뛰어요. 이런 아이들이 빨리 못 뛰고. 운동신경이 꼭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발을 땅바닥에서 떼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이 덤블링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탁 뛰질 못하고 띠딕 이렇게 뛴다든가 두 발을 못 뛰는 애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불안한 거.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공간 안에 자기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안을 유발하죠. 제가 보니까 중력 불안이 있어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하긴 우리가 머리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피가 머릿속으로 쏠리는 그렇죠. 것 같으면서 느낌이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중력 불안도 있으신 거예요. 본인이 심한 거예요. 아니, 난 중력 불안도 있는 거 우리는 덜 그래요. 그렇구나. 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MC를 하고 있어. 나는 이게 뭐가 다 부족하지? 네. 먼저 저기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머님도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잘 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예민한 촉각, 중력 불안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샤워기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그렇죠. 불안이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다루어낼 수 있도록 내적인 자원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 세상에 불안을 어찌 없앱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이 생방송하기 전에 긴장돼요. 네. 그 더 떠들어요, 우리가. 막 먹어요, 우리가. 네. 아까도 계란 7개 먹었어. 아유, 어떡해. 그래서 없었구나, 계란이. 어쨌든,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내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긴장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줄여줘야 돼요. 낮추어서 자기가 좀 편안하게 다루어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플러딩이란 방법이에요. 홍수처럼 확 밀어넣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기본적 단서가 본인이 이것을 강력하게 치료하겠다는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인지적으로 다 이해하고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방법이군요. 효과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기 어려워하는 아이를 엘리베이터 확 밀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괜찮네 이렇게 경험하는 거. 괜찮지? 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아주 그 받는 사람과 시행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협조가 돼서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탈감작이라는 방법입니다. 디센스타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야금야금 조금씩 가랑비에 몸젖듯이 야금야금 그래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서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위치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 때문에 훨씬 더 세게 느껴지니까 샤워기 꼭지를 일단 낮은 데로 다시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무슨 바가지 같은 데 담아서 자기가 좀 이렇게 본인이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서서히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혼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 내려오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샤워기 꼭지를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연습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부터 조금씩 물을 끼얹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 물이 내려가도 좀 닦을 수 있게 수건을 옆에 비치해준다든가 결국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포인트는 조금씩 접근해라. 야금야금.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과정에서는 성취감과 아하 해낼 수 있네라는 성공적인 확신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끔 본인한테 많이 연습시키고 권한을 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좀 어려워하면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눈에 샴푸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모자 캡 같은 거 애가 싫어하겠죠? 그게 스며듭니다. 아, 그렇죠. 우리 모자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 제가 쓴 그래. 방법은요. 스며들어요. 수경. 수경이 좋습니다. 불안경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딱 엉덩이 딱 하고 이제 그 앉아서 앉아서 네. 깎는 게 좋아요. 애는 서 있으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엉덩이 깔고 앉으라고 하고 수경을 딱 씌우면 네. 눈을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어. 선생님 그거 좋은 방법인데. 네, 제가 진짜 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 샤워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그, 네. 그 잔약감 샤워기 네. 있죠? 네, 네. 그 잔약감 샤워기 말고 그 잔약감 화시킨 샤워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이 씻는 걸 되게 싫어하죠. 아, 귀엽게 만들어요. 엄청 싫어요. 근데 그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스타워즈 캐릭터 되어 있는 그 샤워기를 따라갔더니 예, 어. 네, 그랬더니 애가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하면서 네. 샤워. 아, 네. 이것도 되게 이분한테 좋은 거고요. 그리고요, 우리 옛날 어릴 저는 네. 국민체조 했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 돌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목을 아래로 했다가 위로 올렸다 하는 건데 이 아이도 평소에 왜냐하면 네. 샤워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뤄야 되고 직면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네. 상황 있고 아이를 너무 교육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아이가 고개 각도를 조절하는 연습 많이 시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고요. 네. 여기까지 보라고 해서 살짝 숙이고 아, 네. 이렇게 보고 점점점 네, 점점 이렇게 네. 옆으로 보라고 이렇게 해서 고개 움직임에 따른 자기 몸의 위치에 대한 네. 감각을 잘 다루어낼 수 있도록 집에서 자꾸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재미있게 네. 그러네요. 어쨌든 네. 뭐 안 씻고 살 수 없고 머리를 그렇죠. 안 감고 살 수 없으니까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 두려움을 좀 직면해서 네. 스스로 좀 경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승현승님이 네. 오늘 수경 사러 갑니다. 정말 샴푸캡 도움 안 됐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저 그. 네, 도움이 안 되시는 걸로. 아니, 근데 애기들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나마. 아, 네네. 네. 자, 그리고 20개월 딸 겁이 너무 없는 건 어떻게 하나요?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겁이 있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겁이 없는 게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세은맘님 극복 방법은 공포 대상을 접근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었네요.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 좀 달리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단추 싫어하는 거 또 말씀하셨고 왜 단추 싫어하는 아이들 의외로, 또 의외로 많네요. 저는 몰랐었어요. 단추가 그러지? 이쁜 단추를 좀 몇 개 좀 사가지고 공 모양 단추 네, 뭐 이런 거 무서워해요. 더무서워하네. 아 그래요? 안 좋나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눈 위치에 구멍이 나 있어 이러나? 눈이 눈이 아파 이러면서 코에 실이 박혀 있어 이러면서 자 오늘 사연 네. 보내주신 우리 김은미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빨리 극복해서 혼자 스스로 머리 감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네, 속 터져도 내 자식 이제 두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네, 경기 인천에서 오지은 님이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9살 별난 아들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동화책 읽어주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책 읽을 때마다 꼭 한 번씩 소란을 피워요. 네. 자, 오늘은 동물농장 이야기네. 동물농장 이야기야? 동물농장. 잠깐만, 잠깐만. 왜 동물농장? 아, 잠깐만. 왜? 아니, 저기. 왜 그러냐, 아들? 책 보니까. 여우가 나오더라고. 여우 아우 나 여우만 나오면 무서워. 책이잖아. 그러니까 잠깐 숨어 있을 테니까 읽어봐. 이게 귀 좀. 아홉 살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아홉 살이나 먹었는데 동화책에 나오는 호랑이, 사자, 여우 그림이 무섭다면 책을 보지도 못하는 거 있죠. 다만 제 등 뒤에 숨어서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서운 그림을 다시 볼 순 없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촥 붙여놓죠. 아 여기 붙여. 네가 더 무서워. 가려봐야겠다. 스티커가 작아서 호랑이 꼬리가 조금만 빚어놔도 벌벌벌벌 떨면서 책을 못 볼 정도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어느 날은 아들이 동화책을 보다가 그림이 아니라 검은 사과라는 글씨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글씨예요? 아들, 이거 그림이 아니라 글씨인데 너 왜 붙이니 스티커를? 아유 무서워. 어? 이건 무서운 거야. 왜 검은 사... 사과는 빨개야 되는데 검은 사과 이게. 괜히 검은 사과 무섭다 이거. 기분이 오싹하다면서 검은 사과 가운데서 검은 글씨 위에만 스티커를 턱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든 글씨든 무섭다면 책마다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는 우리 아들. 요 상한 두려움을 대체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네. 아 이거를 왜 또 이해를 못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왜요? 또 뭘? 또 이해가, 뭐가 문제예요? 또 이해가 아니, 가요? 공감이 또? 저는 어렸을 때 이 책에 뱀이나 뭐 이런 무서운 동물이 나오면 책장을 넘기지 못해가지고요. 어머. 엄마를 불러서 넘겨달라고 해서 등짝도 많이 맞아봤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혼나기 싫으니까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넘으면 어떨 때는 잘 넘어가는데 어떨 때 안 넘어가. 그러면 이걸 넘기면서 바람으로 탁 하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이해되는데. 자, 일단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으니까. 오늘 지승현 씨 특집인가? 아,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아이가 동화책 그림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 5살 땐가 4살 때 아기 때부터 집에 이렇게 방에 보면 매트가 깔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 매트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강아지 그림, 토끼 그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유독 호랑이 그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오. 근데 어느 날은 호랑이 그림 위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랑이 그림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두 개 되고 네 개 되고 다 거기 위에다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좀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지금 9살 됐는데 네. 학습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습지 그림이 막 뭐 뱀 그림 뭐 이런 뭐 강아지 그림 막 이런 게 있죠. 있으면 좀 약간 귀여운데도 자기는 이거 무서워서 그 다음 문제를 못 푼다고. 아니 그러면 네. 제가 무서워했던 건 사실 이렇게 유아틱하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진짜 뱀 그림 뭐 진짜 뭐 공룡 그림 저는 이런 걸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귀여운 그림. 귀여운 것도? 귀여운 그림. 네, 그냥 자기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네.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면 또 그 문제를 풀어요. 아니 그러면 네. 너무 궁금한 게 동물원 가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진짜. 동물원 가면 진짜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네. 가까이서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숨어서 보는 거예요. 숨어서. 아, 이렇게 숨어서. 아, 진짜? 아, 동물원 가면 네. 진짜 애가 숨어서 봐요? 네, 숨어서, 뒤에서 숨어서 보든지, 빨리 떨어져서 보든지. 네. 그래서 생명과학을 좀 시켜줬는데도, 네. 조금 나아졌다 싶었지만, 멀리서 막. 진짜로요? 네. 진짜 무서워하는 거야. 진짜 무서워하는 거야. 좀 심해요. 아니, 저도 파충류관을 못 들어가거든요. 네. 아, 그래요? 파충류관 네. 이런데 절대 뭐, 조류 뭐 이런 거. 파충류도 지승현 씨를 싫어할 텐데, 무서워. 아니, 나는 그냥 네. 보기만 해도 그 유리창을 뚫고 나올 것 같아, 지금도. 지금도. 네네. 뭔가 오늘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예, 정상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 어머니, 네. 저도 이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무서운 그림도 무서운 무서워하고 또 글씨조차도 왜 무서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해 보도록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